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4일 밤 9시 37분입니다. 지난 3월 2일자 조선일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황영웅 파도 파도 괴담 데이트 폭행 여친 또등장 소주잔 던져라는 제목입니다. 황영웅 파도 파도 괴담 데이트 폭행 여친 또등장 소주잔 던져. 그런데 이 기사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모든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황영웅 측은 폭행 전과를 인정하며 제작진 역시 황영웅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은근슬쩍 황영웅을 두둔했다. 아주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기사문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 괴담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으로부터 데이트 도중에 폭행을 당했다든지 소주잔을 던졌다든지 하는 이런 주장만 소개를 하고 사실은 이런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주장이라는 거죠. 일방적 주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일방적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기자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우선 황영웅 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소주잔을 던졌으면 왜 던졌는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쪽만 이렇게 주장을 사실은 이거 사실인 것처럼 소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황영웅 파도 파도 괴담 데이트 폭행 여친 또 등장 소주잔 던져 제목은 이렇게 엄청나게 써놓고 기사는 모든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면은 앞에서는 기사가 다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황영웅은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승전을 앞두고 그리고 6억 상금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물러나겠다는 입장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한 거, 폭행을 해가지고 벌금 받은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떠도는 소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게 많다. 그러나 지금은 참고 있지만은 이거는 나를 밀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히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건 꼭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도 황영웅이라는 분을 재발견했습니다. 저는 황영웅 씨가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창력, 표현력 모든 점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평가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민 문자 투표도 압도적으로 1위고 해서 이분의 노래 실력과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을 합치면은 단연 이번 TV 조선과 MBN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이 트롯 대회에서 최고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황영웅 관련 동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이 아주 폭주를 했습니다.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걸 읽어보고 저는 새로운 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만 잘한다는 정도로 알았는데 황영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황영웅의 노래는 특히 고통을 받는 사람, 아픈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이런 구체적 사례가 있구나 해가지고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음악과 노래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죠. 정신을 순화해 주는 것이 음악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나 음악의 고유한 기능을 황영웅 씨가 그동안 실천에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영웅 씨가 하차한다고 하니까 그 아픔을 위로받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슬퍼하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조갑제 TV 댓글들을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눈물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발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을 치유하는 가수 황영웅 가수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이겨내 주시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세요. 힘내세요. 황영웅님의 노래에 삶의 의미를 느꼈고 재미없던 일상생활이 100% 치유되어 가고 있는 찰나에 영웅님의 하차 소식은 저에게 허무하고 우울한 하루하루가 되었네요. 우리 영웅님 힘내시고 빨리 팬들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듣는 귀는 다 같습니다. 전 고생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황영웅 노래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황영웅은 천성이 선하게 보입니다. 시기 질투가 아예 삭을 자르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황영웅 노래의 위안과 행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은 자유로움에서 성장합니다. 정말 좋은 문장들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댓글입니다. 노래가 울림과 듣고 나면 다시 듣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2의 배호입니다. 황영웅 하차 이후 어제 오늘 팬 가입이 하루 1,000명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환갑을 갓 지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래에 푹 빠져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반복 듣기를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노래가 너무 절절합니다. 누구나 아픈 과거는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 핵심 아닐까요?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뭐 강도질하고 살인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파렴치범이 아니면은 또 이미 정리된 과거라면은 가수는 노래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1970년대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유명한 가수들, 그 사람들 요사이 열심히 뛰고 그 뒤에 그냥 정말 레전드가 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 당당한 이야기입니다. 황영웅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신의 목소리입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이렇게 심취하긴 처음입니다. 잠깐 행복했었는데 계속 행복하고 싶습니다. 동갑내기 아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 다음으로 누구 인생을 이리 응원한 적은 처음입니다. 학교 다닐 때 너무 속 썩인 내 아들, 지금 너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보다 요즘 더 날 위로하는 황영웅, 다시 노래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되며 희망을 갖게 기회를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 댓글들이 정말 순수한 글들입니다. 이거 어떤 시보다도 아름다운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황영웅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영웅이란 사람이 노래를 통해서 인간의 좋은 심성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웅님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이혼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울증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는데 불타는 트롯맨을 시청하면서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결승 앞두고 하차라니요. 영웅님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혼한 사람의 마음까지 위로를 해주는 이 노래의 위대성을 봅니다. 하차한 날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루 종일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았었네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황영웅 노래는 특별합니다. 공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황영웅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29입니다. 28인가 29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풍기는 느낌이 좀 노숙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2의 배우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방사선 치료, 여기 선생님은 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사선 치료 끝나고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영웅님 노래 듣고 많은 위안과 위로를 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6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팬카페에 가입하고 댓글들 달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영웅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막막하고 기분이 빠져 눈물만 났습니다. 제발 영웅님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피해자분과는 오래전에 합의로 끝난 일이니까요. 철모로는 어린 나이였을 때 벌어진 일들이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께는 미안합니다. 황영웅님의 노래에 삶의 의미를 느꼈고 재미없던 일상생활이 100% 치유되어 가고 있는 찰나에 영웅님의 하차 소식은 저에게 허무하고 우울한 하루하루가 되었네요. 우리 영웅님 힘내시고 빨리 팬들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응원할게요. 이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용서가 없다. 그저 마녀사냥에 사람을 도가니로 몰아넣어 황폐화시킨다. 그토록 애타게 사죄했으면 용서도 해줘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개과천선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사죄한 마음은 더 무겁다. 당신들은 똑바로 살았는가. 젊은 인생을 그토록 몰아넣어야 했는가. 이 어떤 사람의 정과를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거는 헌법정신이나 법률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과자를 어떻게 하면 갱생시켜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게 해줄 거냐 하는 이런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과에 따라서 그 이재명과 같은 그런 파렴치한 정과는 또 그분이 정치인이니까 그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가수는 우선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음악 치료사도 있습니다. 정말 영웅님의 노래는 사람들 심금을 울립니다. 과거 잘못과 무게를 견줄 수는 없지만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최고의 가수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음악 치료사라고 그랬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70 중반이신데 몸이 많이 쇠약해서 병원 입원, 퇴원 반복하다 어느 날 황영웅님 노래 듣고 감동받아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너무나 기다립니다. 팬분들이요. 이분의 노래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지, 그건 아마 황영웅 씨의 노래에 황영웅 씨의 삶의 어떤 흔적이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영웅 하차하는 글을 읽고 며칠 동안 가슴 아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가슴이 답답합니다. 수년 전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나는 노래로 위안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트롯을 보면서 황영웅이 부르는 노래로 많은 감동과 마음 울림을 주어 삶에 힘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노래를 다시 듣고 위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서를 빕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말기암 환자인 배우자를 돌보며 우울증으로 힘들게 지내던 중 황영웅님의 가슴 절절한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받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저도 심각한 우울증에 힘들었는데 황영웅 씨 노래 듣고 얼마나 설레고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제발 빨리 돌아와 주세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직설적입니다. 우울증 치료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와 음악의 위대성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조갑재 TV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간 잠 못 자고 슬프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마음이 후련하고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으로서 눈물이 납니다. 밟아도 적당히 밟아야죠.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밟을 수가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래의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세상의 난도질 속에 결성뭉퇴해서 하차를 하는 걸 보면서 당신들은 얼마나 정의롭게 바르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황영웅 가수님 누가 뭐래도 끝까지 응원합니다. 저는 사는 동안 트로트 들으면서 울어본 적 없다. 좋아하지도 않았다. 황영웅 노래 듣고 많이 울었다. 이틀 동안 계속 울면서 들었다. 그런데 지금 TV도 안 본다. 하차 소식 듣고 숨이 멈춰진 느낌이었다. 난 기계치라서 팬 가입도 할 줄 모른다. 화요일 딸집 가서 황영웅 가수 회원 가입하려 합니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분이시라 저의 심정 잘 알아주실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병이 날 것 같은 신경 견디기 힘들더군요. 젊을 때와 다른 느낌 공감해 주실 것 같아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갱년기 엄마들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는 주치의 같은 존재예요. 과거의 잘못은 큰 죄가 아닌 이상 서로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놀랍습니다. 황영웅의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사실에 거듭 음악, 노래의 위대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